오늘은 장미 병충해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 시중에 많은 치료제인 살균제도 있지만 오늘은 어느 집에나 있는 재료로 식물 살균제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장미를 키우다 보면 장미잎에 흉하게 만든 이 장미 병충해 정말 가장 무서워요. 키우고 있는 꽃이 예쁜 장미예요. 최근에 키우고 있던 장미에 병충해가 찾아왔어요. 다른 장미와 비교해 보면 잎부터가 색이 달라요. 보통 장미에는 흰가루병, 녹균병, 응해가 많이 생기고요. 흰가루병은 식물의 곰팡이 질병으로 심한 경우는 꽃이 피지 못하고요. 또 감염 시 하얀 가루가 전체적으로 퍼지면 고사할 수 있어요. 응해는 잎 뒷면에 작은 벌레가 생겨 잎이 황화 현상이 생기고요. 그리고 녹균병 같은 경우는 잎이 노랗게 또는 갈색으로 반점으로 생겨요. 이렇게 병충해가 생겼을 때 보면 잎 색깔이 건강하지 못한 느낌이 들어요. 이런 병충해가 보였다면 무엇보다 빠른 처치가 필요한데요. 이렇게 보세요. 건강한 장미와 비교했을 때잎 색깔이 너무 다르죠? 그리고 왼쪽 끝에 있는 거는 저번에 삽목했을 때 영상에서 나왔던 삽목이들이에요. 그 영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위에 카드나 뒤에 추천 영상 남겨놓을 테니까요. 장미 삽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장미, 최근에 제가 데려온 장미예요. 투톤 장미인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우선 이 소개는 다음에 하고, 오늘은 지금 병충해 이야기하니까 병충해 장미 먼저 해볼게요. 장미를 키우다가 이렇게 병충해가 생겼을 때 대처법은요. 눈치 빠르신 분 아마 아실 듯 한데요. 네, 맞아요. 초록맘이 가위를 들었어요. 대처법은 첫 번째는 장미를 통풍을 위해서 가지를 잘라주세요. 이런 균들이 솎아내지 않는 식물에서 균이 번식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통풍을 위해서 가지를 쳐서 습도가 높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마른 가지는 과감하게 잘라주세요. 그리고 주 가지만 남기고 커트해줄게요. 아래 하얗진 잎도 다 잘라주고요. 잎 노랗게 진거그 화분 위에 쌓아두면 통풍에 방해가 돼요. 가지를 이렇게 잘랐더니 처음보다 많이 시원해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가지치기와 잎을 정리하면 무성한 잎에 균이 더 퍼지는 것을 막아주고요. 또 날이 건조하고 습도가 높아서 병충해가 발생하는데 그것도 예방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화분 위에나 또는 아래에 마른 잎들 있죠? 그거 바로바로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마른 잎에서 균들이 퍼져서 더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바로바로 처리해 주시고요. 가지치기 할 때는 얇은 가지를 제거하고 굵은 가지만 키우는 현명함도 필요해요.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거, 아래 한단 정도는 잎을 다 제거해 주세요. 그래야 통풍이 좋겠죠? 이제 가지치기도 했으니 약을 만들어 볼게요. 친환경 병충해 제거약을 만들어 볼게요. 이전에 제라늄 병충해에서 한번 다뤘던 부분인데요. 장미에 맞게 응용이 좀 들어가요. 마요네즈를 숟가락 4분의 1을 정도 덜어서 입자를 작게 해주세요. 뜨거운 물 부어서 이렇게 입자를 작게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뜨거운 물을 부어서 농도를 조금 낮춰주세요. 너무 진하면 안 되기에. 그 다음에 분무기에 미온수를 한반 정도 채워준 뒤 거기에 주방세제 한 펌프 넣어주시고요. 다음
아까 만들어 놓은 마요네즈 물 넣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유 소주 한 컵 정도의 양을 같이 넣어서 섞어주시면 돼요. 두 번째는 병충해 제거약을 잎에 골고루 뿌려주는 거예요. 앞면, 뒷면 골고루 뿌려주시고요. 그리고 수형도 다시 잡아볼게요. 가지치기로 퍼진 수형을 다이소의 꿀템 이 지지대를 이용해서 퍼져있던 가지를 가운데로 모아서 수형을 잡아줄게요. 또 이 결과 궁금하시죠? 뒤에 준비해 놓았으니까 끝까지 감상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수형을 잡아주고 옆에 있던 투톤 장미도 병이 오지 않게 아래에 다듬어 줄게요. 이제 미리미리 예방하자고요. 이 약도 같이 앞뒷면 꼼꼼하게 뿌려주었고요. 아낌없이 듬뿍듬뿍 뿌려주세요. 뒤에 3주 후 영상도 준비되어 있어요. 3주 동안 관리하는 방법은요. 첫 번째 병충해가 생긴 장미는 따로 격리시켜 주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병충해 제거약을 3-4일에 한 번씩 뿌려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이상한 잎들은 바로바로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초록맘이 장미를 깊게 알진 못하지만 우선 살리고 보자는 마음으로 저만의 방법으로 처방해 보았고요. 장미 전문가님이 보시면 또 부족한 부분이 분명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넓은 마음으로 아 이렇게 키우는 사람도 있구나 하고 좋은 시선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삽목이도 지금 외목대로 수형을 잡아주고 있고요. 그리고 겨울에 삽목한 장미도 지금 잘 크고 있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최근에 데리고 온 투톤 장미도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 주밀리아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확실치가 않아서 혹시 이름 아시고 계시는 분 계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듯 해요. 이렇게 생긴 장미예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3주 후가 되었어요. 드디어 병충해를 이기고 꽃이 피었어요. 이 부분을 확인해 볼까요? 네, 이렇게 초록초록하게 기운을 차린 듯 하고요. 또 새 잎은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어요. 꽃을 보면서 저에게 또 큰 기쁨을 주네요. 이것도 한 송이가 아닌 꽃잔치를 펼쳐서 새로운 장미꽃 가족으로 다발로 핀 거예요. 잎의 색깔도 비교해보면 이제 두 가지가 똑같아요. 이전에 비포 애프터 보면 확실하게 많이 치료가 된 듯한 느낌이 들어요. 장미의 이 병충해는 대부분 장마철에 많이 오거나 아니면 6월, 7월에 두 달에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요. 늦가을까지 계속 다시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습하지 않게 통풍이 잘 되게 관리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병충해가 생기면 바람에 따라 또 주변에 퍼질 수 있으니 꼭 격리해서 관리해 주시고요. 장미 병충해 방제 방법은요. 첫 번째는 병충해는 같은 자리에서 자주 발생을 해요. 발생하기 전에 미리미리 이렇게 살충제 만들어서 살포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통풍이 잘 되게 키워주시는 게 좋아요. 다음 세 번째는 병충해가 진행됐다면 전염된 가지는 컷해 주시는 거예요. 곧 비가 계속 오는 장마가 시작할 때쯤 병충해가 잘 생기는 시기라서 유의가 필요하고요. 건조하지 않게 통풍에 신경 써주면 병충해는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어요. 오늘 이렇게 장미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지금 6월, 7월 병충해가 많은 시기니까 미리미리 방제하셔가지고 건강한 장미 키우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전에 올려드린 장미 삼봉 영상도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꼭 봐주시고요. 그 영상 너무 많이 봐주셔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뵐게요. 오늘도 즐거운 가드닝 하시고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초록맘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